며칠 후 새 할머니 가족에게 평화를 찾아줄 해결사 반려견 문제행동 전문가 설쌤이 나섰습니다. 강아지들도 사실 도시에서 산책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생활을 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환경이 좋아도 뭐 이용을 못하면 워낙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오늘 또 아이들은 어떨지 네, 좀 많이 궁금하고 걱정도 됩니다. 어떤 만남이 될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애들이 많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역시나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요. 따순이가 엄마예요. 아, 저 친구 엄마. 네, 엄마. 나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 이런 사고를 친 거야. 아주 저희가 원치 않던 아이들이 생겼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마리 나가지고 또리는 네. 그냥 있는 상태고서 지금 이렇게 했어요. 얘는 했고. 네. 쟤는 네. 아직 안 돼 있고. 아우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한번 들어가서 말씀 나눠보시죠. 네네. 네 들어가시죠. 또리와 또순이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요건 이제 아유 귀여워. 예, 네, 요건 이제 아유. 30일? 30일 넘 좀 됐을 때. 아유 귀여워라. 저놈이 또순이에요. 누가 또리지? 요놈이야 요놈. 한겨울에 났어요. 12월 10일, 12일 날. 아, 노산이었구나. 엄청 노산이었구나. 사실 12살이면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할머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71. 71? 네. 거의 비슷하겠는데요? 그래, 그렇지. 어, 그래요? 왜냐하면 걔들이 폐경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 새끼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쵸. 고생을 하는 거야. 엄청나게 힘들었고 많은 에너지를 뺏겼을 거예요. 그리고 우유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 거 뺏어가지고 애들 주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워낙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치. 그 회복도 그렇게 빠르거나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안쓰러워요, 그냥. 움직임도 없고 그전에 이제 목줄 풀어놓고 운동시키면 도망 빨딱 뛰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 아이고, 따순아. 사람이 없는 아침이면 따순이와 복순이의 목줄을 풀어줬던 할머니들. 아직 시골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사유지에선 풀어줘도 되는데 네. 공공장소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또 목줄 채워서 같이 산책을 해야 되는데 풀어놓으면 안 되는구나. 가장 시급한 산책 문제도 살펴볼까요? 전쟁이야 전쟁. 아이고 이거 누가 누구를 산책시키는지 모르겠네. 산책이 아니고 저건 노동이야. 네, 이게 노동이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제가 들어왔을 때 본 그 묶여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놀이 욕구, 뭐 식욕. 그리고 뭐 중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성욕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욕구가 풀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표출되는 거죠. 지금 아까 들었을 때 또순이는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또리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욕구가 더 생길 수 그치. 있어요. 첫 번째 욕구는 요 시골에 정말 많은 중성화 안 된 여자아이들의 냄새. 그 냄새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많잖아요. 저도 아까 슬쩍 돌아다 보니까 뭐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지만 다 있어요. 많아요. 맞아. 근데 그중에 암컷 아이들이 뭐 발정을 한다거나 그 냄새가 나면 얘는 엄청 멀리 간 냄새예요, 그게. 네, 엄청 멀리 가요. 여기 또 이제 산이니까 바람 타고 막 이렇게 오면 난리 납니다. 그럼 얘 또리 중성화 수술 시켜야 되겠다. 한 살이잖아요. 그럼 얘네 사람으로 보면 한 18살이에요. 왕성. 완전 청년. 네, 말 안 듣고 혈기 왕성. 혈기 왕성해서 저도 18살 때는 밥 세 그릇씩 먹고 급식소에 미친 듯이 뛰어가서 3분 만에 먹어버리고 아니면 밥도 안 먹고 축구해요. 딱 그럴 나이인 거예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산책할 때 얘를 막 땡기고 못하게 한다고 안 할까요? 예, 해요. 이 기운을 우리가 못 당해요. 네. 평상시에 조금 더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을 시켜라. 네, 그런 환경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혹시 욕구 불만 때문일까? 틈만 나면 짖고 흥분했던 아이들. 여기엔 뜻밖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또리 위치. 네.
너무 문 앞이에요. 우린 생각해서 문 앞에 됐는데? 사람들 좀 보라고. 지나라고. 아, 아니죠. 쟤는 심심할 것 같고. 아니에요. 왜냐면 제일 시끄럽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의 이동이 많고 그게 다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집 안에 있는데 누가 계속 문 두드려요. 시도 때도 없이. 나 이제 일 다 했다 좀 쉴까? 한데 똑똑똑똑똑똑. 내 친구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문 두드려요. 감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야, 우리가 너무 무식하다 그러면. 그래서 또순이가 그 지붕에 올라가거든요. 네. 조금 지붕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짖고 막. 그 지키는 행동이에요. 아이고.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조용한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 게 좀 줄어들 거고 스트레스도 줄어들 거고 자극이 적어지면 쉬는 시간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위치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 위치와 아울러 대부분의 시간을 줄에 묶여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이 바뀌었어요. 우선은 산책할 때는 2m 이상의 줄을 쓰면 안 돼요. 아, 짧게.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묶여 있는 개들은 2m 이하로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바뀐 거예요. 저렇게 묶여 있게 되면 얘네들도 알아요. 야, 이거 한번 나가면 나 이거 또 언제 할지 몰라. 나 또 계속 갇혀 있어야 돼. 묶여 있어야 돼. 그러면 더 막 정신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2m로 해도 너무 좁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치. 입장에서. 네. 그치.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리브렛법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어떤 브리더가 개를 묶어놓고 키우다가 거의 죽기 직전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묶어놓고 하는 거를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금지를 시켰어요. 이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선 2m로 바뀐 거죠. 망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혼나겠다. 개를 저렇게 그래도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 묵지를 봐봐. 아이고 저는 이럴 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으세요. 알아요, 저는. 딱 느껴져요. 예전만 해도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네 발 달린 동물은 집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집에서 안 키웠지. 근데 그 정도로 그분들이 살던 시간과 우리가 살던 시간이 다르고 하지만 이게 변화해 오면서 맛있는 거 주고 안 아프게 해주는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너네도 행복할까? 이 시대로 돌아온 거죠. 차근차근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조금 더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책 같은 걸 한번 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리나 또순이한테 훨씬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이어예요. 그러면 사실 펜스 쳐주는 것보다 놀 수 있는 공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더 크지.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해보시죠. 희망이 생겼어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솔루션을 위해 많은 분이 모였는데 괜찮을까요? 나오고요. 차라리 눈이 오면 저희 하는데 좀 괜찮겠는데 비가 와버려가지고 너무 힘들겠는데요 오늘? 네. 이거 갑자기 EBS 극한 직업이 돼버릴 것 같은데? 굳은 날씨 속에서 할머니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 대단한데요? 공장에서 내 대장이었어. 공장장. 가장 먼저 와이어 줄을 고정할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데요. 아이들이 넓은 마당을 오갈 수 있도록 기둥과 기둥 사이에 와이어 줄을 연결합니다. 15m나 되고 그리고 이제 목줄이 한 3m 되니까 행동 반경이라든가 움직임 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라서 아주 좋을 겁니다. 그 사이 미리 주문해뒀던 새 집도 도착했는데요. 또리와 또순이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마당 안쪽으로 배치합니다. 특급 호텔이 들어오네. 특급 호텔. 몇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넓은 집이 생겼는데요. 캠핑해야 되겠어. 집과 마당을 오갈 수 있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들어갈 수 있죠? 되겠네요. 되죠? 네. 그러니까는 요 정도면은 그 상태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이동하기도 좋고. 이 정도가 나을 것 같아요. 예.
집주인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처음엔 어리둥절했던 또순이 썩 마음에 드나 봅니다. 또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와이어 줄 연결로 날개를 단 또리와 또순이 자, 일단 성공입니다. 묶여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조금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내가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훨씬 더 유해져요. 또라! 그동안 놀지 못했던 것까지 에너지를 더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정신없어. 정신없어. 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거 진짜 애기들 노는 것 같습니다. 주세요. 자, 끊었다. 산책 전에 와이어 줄을 이용해 놀아주기만 해도 보다 안정적으로 산책을 할 수 있답니다. 욕심 좀. 저희가 이제 산책 네.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근데 이 와이어를 우리가 잘 설치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볼 건데 네. 저 하는 거 보세요. 네. 처음에는 두 발짝 가면서 하나씩 줄 거예요. 네. 한 두세 발자국 가고 하나씩 간식을 줄 거예요. 네. 또라. 옳지. 똘. 옳지. 그리고 똘. 얘 간식보다 노는 게 더 좋아? 옳지. 처음에 이렇게 두세 발자국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점점 늘릴 거예요. 이동 거리를 늘려도 잘 따라오면 간식을 주는 게 포인트. 와이어 줄 덕분에 마당을 벗어날 우려도 없습니다. 똘. 옳지. 점점 주는 간격을 넓힐 거예요. 또라. 옳지. 똘. 너 옳지. 대학교 나왔다. 자 이제 또라. 이 정도면 합격.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옳지.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줄로만 바꿔보는 거예요. 줄을 들고. 자 이제 진짜 산책이랑 똑같아요. 많이 뛰어놀아서 벌써 지쳤어. 에너지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지금 막 땡기거나 이런 게 훨씬 적어요. 아. 자 이제 걸어볼 거예요. 아. 똘. 옳지. 와이어 줄을 채웠을 때처럼 잘 따라오면 보상하는 설셈. 가자. 또리도 옳지. 참을성 있게 잘 따라옵니다. 빨리 주세요. 옳지. 이런 게 원하시던 모습 아니야. 예예예. 예, 예. 옳지. 꼭 칭찬할 땐 옳지 해주세요. 옳지. 네. 옳지. 아. 가자. 자기가 먼저 가진 않네요. 아. 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호흡을 맞춰보는 거예요. 아. 이리 와봐. 또라. 할머니들과 알았어. 호흡은 어떨까요? 아유, 또리도 잘해보자. 옳지 해야 되나? 옳지. 네, 이제 옳지로. 잘하면 칭찬할 거예요. 옳지로 칭찬할 거예요. 보여주면서 옳지. 가셔도 돼요. 이거 이거 보여주면서 옳지. 아유 또리야. 아유 또리야. 옳지. 아무래도 저랑 조금은 다르죠 아직은. 그래도 힘 있게 뒤가 안 가니까. 옳지. 아유 옳지. 네. 아유 착해. 옳지. 아유 옳지. 알았어 알았어. 옳지는 칭찬 단어예요. 잘했을 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딴 때는 말을 거의 안 해야 돼요. 평소 때는. 야 들고. 그래야지 얘가 안 헷갈려. 가만 있어.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옳지. 아, 옳지, 옳지, 옳지 이러시니까 얘가 뭐 하는지 잘 몰라. 얘가 지금 잘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앉아. 옳지. 가자. 옳지는 가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가자. 거 이제 아셨죠? 아무 말 안 하죠? 옳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별로 안 끌어요. 저쪽 네. 한 손으로도 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옳지. 아유, 착해. 배운 대로 차분히 해보는데요. 그렇죠. 아주 잘하시네. 앉아야지. 앉아야지. 아우, 좋지. 어이, 좋게. 안 앉아도 돼요. 앉아. 집중하면 칭찬해 주세요. 아유, 좋게. 아유, 아유, 옳지. 아우, 맛있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래서 안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됐을 때면 줘요. 그래야지 이 발자국 없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 섰을 때 주면 똘 입장에서 뭘 배운 거냐면 내가 앞다리 들면 먹을 수 있어. 아... 근데 이제는 바꿔야죠. 네네네. 내 다리가 다 땅에 붙어 있을 때만 앉아, 먹을 수 있어. 차분히 앉아있을 때 그렇죠. 진짜. 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이 되면 방금 저랑 했던 산책 교육도 훨씬 잘 돼요. 아... 네. 생각보다 똑똑하고요.
뚝뚝 사람에 대한 아까 저 앞에 묶여 있을 때는 너무 저한테 경계적이고 네. 오히려 제 등만 보면은 뒷발꿈치 물으려고 막 뛰어오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사람이랑 소통도 잘할 수 있고 산책도 이렇게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어. 아 제가 보세요. 지금 모자 벗어 던지고 제가 신나서 교육하잖아요.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요. 또리 착해. 또리 아유. 잘해. 그야말로 또리의 재발견. 자. 와이어 줄에 더 적응이 필요한 또순이는 장난감 훈련을 하는데요. 흥분하지 않도록 장난감은 딱 두 개만 번갈아 던져줍니다. 오, 좋았어, 좋았어. 얘 안 지쳐 진짜. 쟤요 못 당했으니까. 못 당했지. 또순이도 할머니도 즐거워 보이는데요. 모두가 간절히 기다렸던 순간입니다. 할머님들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안 힘들게. 네. 우리는 그냥 던져주기만 해도 얘는 운동 실컷 한다고요. 그러네. 네. 간식만 저를 던져주고 네. 을 던져주고.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가 이렇게 와이어 줄을 이용해서 우선은 막 한 50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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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에너지 쏟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네. 줄 메고 돌아다니면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산책도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아유, 70이 넘어도 교육을 받아야겠네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거를 알았다는 게 진짜 큰 득이네요. 네. 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아이들도 훨씬 더 행복하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할머님들도 네. 몸 안 아프게 아이들과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진짜 최고. 할머니 최고. 아, 최고. 아, 진짜 선생님 최고.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준 또리랑 또순이 파이팅하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네. 특별한 경험을 했네 진짜.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쟤네들한테도 공부를 해서 대체를 해야지 되는구나. 선생님이 이제 책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읽어보고 그대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운 프로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며칠 후 도착한 반가운 소식. 할머니들이 둘레길 산책에 나선 건데요. 또리와 또순이가 그 곁을 지킵니다. 또순이 주세요. 주세요. 또순이 주세요. 옳지. 가자. 간절했던 새 할머니의 꿈처럼 앞으로 오래오래 쭉 같이 걷자. 알았지?